보면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남들은 몰라요. 그렇죠? 클라우디아, 어제 말한 그 서류 말인데 아침에 밥 먹다가 주스 엎었어. 미안. 그랬군요. 어쩔 수 없죠. 앉으세요. 여분을 준비해드릴게요. 그게 다야? 어제 내내 고생해서 만든 서류인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클라우디아, 약속 장소 바꾸자. 약속 시간 30분 전이지만 말이야. 클라우디아, 내일 대신해줘. 오늘은 낮잠 자고 싶거든. 클라우디아, 네 토스트 내가 먹을게. 어? 클라우디아? 레베카, 즐거워 보이시네요. 네가 너무 대쪽 같으니까 그렇지. 이 정도로 했는데 화를 조금도 안 낸다고? 제가 왜 굳이 레베카에게 화를 내겠어요? 안 그래도 되잖아요. 나 원참 마음속을 알 수가 없네, 정말. 그것도 이젠 10년 전이구만. 클라우디아는 예전부터 계속 그랬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화를 내지 않는다. 그 애가 베푸는 친절한 행동은 늘 타인을 위한 것. 내가 보기엔 위선 떨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만 하는 것 같진 않아. 클라우디아는 진짜로 친절하다. 그러니까 배려하는 마음에서 웃는 거긴 하겠지만 오히려 그 점이 거리감을 느껴지게 해. 본인은 알고 있는 건가? 구원자님, 오늘 일정 공유드립니다. 갑자기 불러내서는 무슨 얘기를 하려나 했더니 클라우디아를 기쁘게 할 만한 선물이 뭐냐고? 클라우디아는 항상 친절하니까 뭘 줘도 그냥 고맙다고 할 것 같다고? 아주 정확하군. 역시 괜히 구원자는 아닌가 봐? 근데 누구 몰라? 그렇게 노골적으로 실망하다니. 하지만 구원자 이 녀석과 함께라면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 클라우디아가 느끼는 진짜 감정이 뭔지. 좋아, 클라우디아 선물 고르기. 이 몸이 두 팔 걷고 도와주지. 혼자 있을 때에는 몰랐다. 나의 힘은 이상할 정도로 강하다는 걸. 남들과는 다르다는 걸. 한 차례 정돈되었네요. 생각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마물들이라 다행이에요. 이제 다음 전장으로 갈까요? 클라우디아는 좋겠다. 나도 이왕 정령으로 태어날 거면 클라우디아처럼 강하고 반짝이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어. 그렇지 않아요. 그
괜찮나요? 힘들면 잠깐 쉬고 가도. 아니, 됐어. 나는 따로 갈게. 먼저 가. 아, 네. 힘이 있으면 싫어도 알게 된다. 주변에 있는 자들의 사고방식, 그때 오고 가는 아주 짧은 감정, 저마다가 갖고 있는 자기 방어 기제, 그리고 상처.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줄곧 생각해왔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내린 결론은, 클라우디아가 선물한 에버폰에 대한 답례를 주고 싶다고 했지? 뭐니 뭐니 해도 선물의 기본은 give and take. 구원자, 잠깐 네 에버폰 일을 내봐라. 아, 영주님께서는 이 기기를 사용하고 계셨군요. 순식간에 매진된 최신형 기종이네요. 그리고 단순히 최신 기종인 것뿐만 아니라 성능 및 디자인, 실사용감 모든 방면에서 많은 얼리 어댑터의 극찬을 받은 화제의 모델이죠. 선물 받으셨다고요? 고르신 분이 신경 좀 쓰셨네요. 역시 클라우디아구만. 참고로 이 에버폰의 가격은 비슷한 금액으로 맞춰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군. 한정 수량 생산 모델이라 프리미엄 가격이 그렇게 많이 붙었을 줄이야. 클라우디아, 그 짧은 새에 그렇게 좋은 물건을 골랐단 말이지? 바케나인에 오자마자 영주로 등극이라. 장난 아닌데? 클라우디아, 너무 유명해지기 전에 이참에 줄이라도 서. 애들이랑 밥 먹고 돌아오기 전에 변변한 뇌물이라도 하나 마련해두라고. 줄을 선다든지 뇌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나쁘지 않은 생각이네요, 레베카. 구원자님을 위한 인사를 겸한 선물, 뭐가 좋을까? 그때 생각나는구만. 금액에 맞추는 건 포기해야겠군. 이것저것 후보를 내놓고 그 중에서 고르자고. 구원자, 넌 클라우디아를 위한 선물 후보로 우선 뭐가 생각나지? 팁을 주자면, 클라우디아는 평소에 선물을 아주 많이 받거든. 명망 높은 에델가드니까 말이야. 그래서 난 쓰면 없어지는 물건을 추천해. 홍차? 클라우디아가 티타임을 좋아하긴 하지. 상식적이고 무난한 결정이네. 홍차는 어쨌든 마시면 없어지니까 괜한 선물을 줘서 처치 고르는 일은 없을 것 같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주 고급 찻잎을 찾아보자고. 에버폰보다는 싸겠지. 아케나인 영주님 월급은 얼마쯤 하려나? 어디 좀 볼까? 그리고 선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구원자? 틀렸어.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포장이다, 포장! 내용물이 평범해도 포장이
표정이 예쁘면 첫인상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지. 어디 보자. 어라, 저기 있는 건 레베카와 구원자님? 쇼핑 중이신가? 아, 구원자님, 내가 드린 에버폰을 손에 쥐고 계시네. 선물은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법. 넌 의미 있는 존재야. 특별한 존재야. 그걸 몸소 느끼게 해주려면 포장지가 주는 임팩트를 무시 못한단 말씀. 둘러보고 가세요. 자선 바좌에 진행 중입니다. 유명한 정령들의 소장품을 구매하시고 수익금을 기부하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세요. 어, 클라우디아, 이건 뭐야? 이건 유리아님이 쓰시던 베개예요. 최고급 면으로 제작된 데다가 지금 구매하시면 유리아님이 즐겨 쓰시는 입욕제도 함께 드린답니다. 이건? 제이드님 친필 사인이 담긴 경제학 교본이에요. 베스트셀러라고 하네요. 이거는? 헤이즐님의 소장품인 은식기 세트예요. 저건? 레베카? 안 살 거면 저리 가세요. 너무하네. 자선 행사에서 이래도 되는 거야?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구원자. 네? 구원자님이 제게 선물을? 그것도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이라니. 혹시 오늘 무슨 날인가요? 저 딱히 생일도 아닌데. 특별한 존재요? 그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에버폰 줘서 고맙다고 산 거야. 그런 뜻이었군요. 신경 안 쓰셔도 괜찮은데. 감사해요, 구원자님. 에버폰, 열심히 고른 보람이 있었네요. 마음 써주셔서 기뻐요. 맛과 향을 음미하면서 마실게요. 고맙습니다. 어째 석연찮은걸?
구원자님께서는 도서관의 서가 분류 번호 기준을 아직 잘 모르시죠? 뭘 찾고 계신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엘리트 리더의 비결. 그 책을 찾고 계셨군요. 꽤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에 있더라고요. 인기가 많은 책인가 봐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구원자님. 엘리트. 여기요. 책 드릴게요. 구원자님은 오늘도 정령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군요. 괜히 저도 기뻐지네요. 저에 대해 궁금하시다고요? 하긴 그간 구원자님과 이렇게 둘이서 이야기할 기회는 별로 없었던 것 같네요. 제가 천사형이다 보니 아무래도 기억에 깊게 남게 된다고요? 그렇죠. 정령 중에 천사형과 악마형은 별로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게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저는 정령 연합군 중에서도 에델가드에 소속해 있답니다. 압도적인 리더십을 지닌 헤이즐린, 전장을 화려하게 누비는 에이스 아드리안을 보조하고 있죠. 그리고 연령대가 비슷한 레베카, 유리아님과 자주 이야기 나누는 편이에요. 어쩌면 구원자님은 이제껏 실감할 기회가 별로 없으셨을지도 모르지만, 유리아님은 원래 정말 위대한 힘을 지닌 무척 강력한 정령이셨답니다. 단순히 솔레이 왕국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에덴 전역의 평화를 지키는 데에 늘 헌신해 오셨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만큼 늘 주의를 지탱하고 있죠. 부정할 수 없네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되었을까요?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에버톡으로 연락해주세요. 연합군에서 사용하기 위해 절찬 개발 중인 통신 단말, 이름하여 에버폰입니다. 그때 난 왜 하필 에버폰을 구원자님께 선물했을까? 구원자님의 능력을 펼치는 데에 있어서 정령과의 교류는 정말 중요해요. 한 명 한 명 소중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포함되면 좋겠죠? 내가 그렇게 말했던 건 아마... 나는 따로 갈게. 먼저 가. 교류...
자신의 속마음을 보이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구원자야, 물어볼 게 있어서 불렀다. 너 말이다, 요즘 클라우디아에 대해 알아가면서 뭔가 본심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 한 적 없냐? 나는 클라우디아랑 무척 옛날부터 함께해온 친구지만 아직도 그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 그냥 나한테만 그러는 거면 괜찮아. 내가 그 대상이 아닐 뿐이고 다른 누군가 앞에서는 클라우디아가 제 속마음을 잘 드러내는 거라면 그럼 그냥 좀 서운할 뿐 괜찮지만 내가 보기에 클라우디아는 그 누구에게도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다. 그래서 난 그동안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 구원자 너처럼 클라우디아를 기쁘게 해보려고 하고, 아니면 아예 화내게 해서라도 클라우디아의 진심을 파헤치고 싶었지. 실패했지만. 항상 웃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응? 클라우디아가 맨날 웃는 건 주위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난 불안한데? 클라우디아는 무척 강력한 정령이니까 주위를 떨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주위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늘 웃고 있는 것 같다고? 듣고 보니 꽤 그럴듯한 생각이네? 놀랐다, 구원자야.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밖에 없겠어. 구원자, 날 도와줘라.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클라우디아를 진짜로 화나게 만드는 거야. 그럼 내가 그동안 시도한 방법부터 알려줄게. 뭐냐면 클라우디아 간식 뺏어 먹기, 클라우디아한테 회의서류 떠넘기기, 클라우디아 성대모사 유행시키기, 클라우디아 머리 뒤에 메모지 붙이기, 클라우디아한테 약혼자가 있다고 헛소문 내기, 클라우디아 옆구리 간지럽히기 등이 있어. 자, 이제 구원자 네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야. 클라우디아를 화나게 만드는 방법. 시간을 일주일 주겠어. 이 노트 한 권에 꽉 채워서 한가득 써오라고. 숙제다, 숙제. 유리언니, 요즘 구원자님 상태가 이상해 보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동감해요. 얼마 전에는 복도를 거닐면서 중얼중얼거리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더라? 안 돼, 그건 너무 심해.
유리아님, 메피스토 팰리스님, 이번 달 에데가드 회의로 전달드려요. 여러분, 어쩐지 표정이 어두워 보이세요. 괜찮으신가요? 그게 사실 요즘 구원자님께서... 구원자님, 근심거리가 있으신가? 지난번에도 도서관에서 책도 읽으시고 정령들을 위해 노력하셨는데 그때 너무 내 감정에만 심취해서 구원자님을 충분히 위하지 못한 것 같아. 저기 계신다. 잠깐 상태를 살피는 대화라도. 구원자님, 이 노트 떨어뜨리셨... 참 두꺼운 노트네요. 춥다니 치질이 운도 없지. 클라우디아가 열심히 만든 술안 망치기 계란프라이 노른자랑 흰자 분리해서 따로 부치고 선물하기 양파 500개 썰기를 부탁하고 계속 눈물나게 하기 구원자님, 달걀이랑 양파에 대한 내용이 왜 이렇게 많나요? 참 궁금하네요. 그리고 구원자님은 이 문장을 쓰고 나서 펜으로 위에 덮어씌워 버리셨지만 제게는 다 보인답니다. 바보 구원자 녀석, 대체 뭘 쓴 거냐? 레베카, 다치게 하기. 인정하기에는 좀 당황스럽지만 맞는 말이에요. 만약 구원자님이 레베카에게 일부러 상처를 입힌다면 저는 무척 화가 나겠죠. 그래? 좋아하지 마세요, 레베카. 저 아직 화났어요. 아이, 미안. 용서해줘. 레베카는 예전에도 저를 화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었죠. 그 이상한 계획에 구원자님도 함께 말려들게 하다니. 너무 무책임한 행동 아닌가요? 그럼 어떡해. 다른 방법은 생각 안 난단 말이야. 두 분이 대충 어떤 마음으로 그러셨는지 사실 저도 알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저도 좀 더 노력해 볼게요. 쉽지 않겠지만. 미안하단 소리를 듣고 싶어서 버린 일은 아니야. 구원자님, 레베카, 언제 시간이 나신다면 제 옛날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기대하겠다고? 그럼 내가 클라우디아를 다음 근무처까지 데려다 줄게. 구원자 넌 좀 쉬어라. 아주 눈가가 퀭하구만. 이게 다 레베카가 쓸데없는 숙제를 내서 그렇잖아요. 그런 건 이제 잊어버려. 자, 클라우디아, 사과의 의미로 내가 쏜다. 정말 말은 잘해요. 그러고 보니 구원자님이 주신 홍차 맛있었어요. 끝맛은 깔끔하고 향도 제 취향이었고요. 그 선물 레베카가 그렇게 포장하자고 한 거죠? 레베카는 화려한 걸 좋아하니까요. 들켰네. 그럼요. 저희가 대체 몇 년을 같이 지냈는데요. 그건 그렇지. 건승으로 대충 세도 천 년은 넘네. 하지만 아무리 긴 시간을 함께 보냈더라도 클라우디아, 넌 우리한테 선물을 받은 그날 정말 기뻤어? 정말로 기뻐서 웃은 거야? 물론이죠. 정말로 그게 다야? 나한테는 그렇게 안 보였어. 가끔 레베카 앞에 있으면 꼭 제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런 거 싫어하는 정령도 꽤 있을걸요? 조심해요. 남이 나를 싫어하든 말든. 그렇게 말 돌리지 말고. 레베카는 그런 점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 남이 나를 싫어하든 말든. 저는 그런 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응? 그냥 저 혼자서 바보 같은 착각을 했을 뿐이에요. 얘기를 들어도 잘 이해 못하실 수도. 뜸들이지 말고 그냥 말해. 그때 사실 구원자님은 제가 드린 에버폰에 대한 답례를 해주신 것 뿐인데 어쩌면 구원자님이 제가 천사형이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여기고 선물을 주신 걸지도 모른다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럼 안 돼? 맞아요. 안 될 거 없죠. 사실 천사형이나 악마형은 희귀하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좀 떨떠름했던 건 그냥 그날 바자회 때문에 피곤해서 괜히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천사형인 만큼 앞으로도 더 잘해야 하나 하는 부담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내 생각인데 구원자는 네가 천사형이라서 좋긴 할 거야. 그런가요? 그야 그렇지. 구원자는 정령술사잖아. 전투에서 정령들을 이끄는 존재가 천사형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 당장 클라우디아 너랑 나랑은 기량이 크게 차이 나잖아. 네. 그리고 까먹었나 본데 클라우디아, 네가 에버폰을 사러 간 날 우리 대화를 잘 떠올려보라고. 네. 그리고 아케나인에 오자마자 영주로 등극이라. 장난 아닌데? 클라우디아, 너무 유명해지기 전에 이참에 줄이라도 서. 애들이랑 밥 먹고 돌아오기 전에 변변한 뇌물이라도 하나 마련해두라고. 줄을 선대던지 뇌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나쁘지 않은 생각이네요, 레베카. 구원자님을 위한 인사를 겸한 선물. 뭐가 좋을까? 아! 그래. 애초에 우리가 뇌물을 주느니 마느니 했던 것도 구원자가 구원자라서 그랬던 거잖아? 그렇다면 구원자가 클라우디아 널 특별한 천사형 취급하는 것도 사실 별일 아니지 않겠어? 그러게요. 굳이 깊게 생각할 필요 없었네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이거나 먹고 기분 풀라고. 아. 맛있어요. 당연하지. 내가 고른 거니까. 역시 다들 느껴지는구나. 늘 웃으면서 방패를 둘러봐도 결국엔 아무 소용없어.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달은 정말 모든 걸 용서하나요? 그 많은 아픔에도 모든 걸 품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이윽고 아침이 와서 지난 밤을 무참하게 덮는데도 잘 생각해봤지만 역시 저한텐 무리예요, 레베카, 구원자님. 클라우디아, 오늘 회의도 수고가 많았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죠. 항상 감사합니다, 유리아님. 클라우디아, 요즘은 구원자님이나 레베카랑 잘 만나지 않으시나 봐요. 괜찮나요? 혹시 클라우디아가 너무 바빠서 그런 거라면 다음 일정 회의 때 조정하는 것도... 아니요. 항상 여러 업무로 당황하신 유리아님 앞에서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마음 써주셔서 감사드려요. 전 괜찮답니다. 네. 알겠어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클라우디아. 감사합니다. 유리아님도요. 아까 유리아님의 표정. 나는 저 감각을 알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괜찮나요? 힘들면 잠깐 쉬고 가도. 아니, 됐어. 나는 따로 갈게. 먼저 가. 아, 네. 이래서는 마치 꼭 내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주위에 흩뿌리고 다니는 것만 같아. 나도 옛날에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화를 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굳이 나한테 의견 물어볼 필요 없지 않아? 어차피 클라우디아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마음대로 해. 다 같이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마을이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인데, 그리고 나도 저도 계속 그런 식으로만 말씀하시면 저도 화나요.
감정이 격해져서 그만. 스파크가... 죄송해요. 방금 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저의 눈... 공포에 질려있어. 미안해. 애초에 내가 감히 너 같은 애한테 투정 부리고 자체가... 너 같은 애? 나 때문이야. 나도 알아. 미안해. 레베카, 구원자님. 저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살 거예요. 이게 저인걸요. 모든 것을 용서하지도, 모든 것을 사랑하지도, 진심으로 웃지도, 화내지도 못한 채 언제나 마지막에 밀려오는 것은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고독. 반짝이더라도 혼자.